홀로 지내다가 고독하게 숨지는 고독사가 노년층보다도 40, 50대 중년층에서 훨씬 더 많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중장년 남성의 경우 고독사 위험이 높은데요. 하지만 오히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현실, 포커스에서 들여다봅니다. 무엇이 그리 급했을까? 허물벗듯 팽개친 옷가지가 방문 앞에서 침대까지 이어집니다. 침대 위엔 시커먼 흔적이 남았습니다. 54살 정 씨가 시신으로 발견됐을 땐 이미 온몸이 부패한 상태였습니다. 정 씨가 방 안에서 혼자 눈채 숨진 사실을 나흘 넘게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정 씨는 평소 심한 식도염과 위궤양에 시달렸습니다. 놀라서 피를 흘렸어요. 1층부터 이렇게 해서 3층까지 손잡이 거기서. 어지럽게 흩어진 신발들. 마지막으로 무엇을 했던 걸까? 달걀 껍데기와 담배꽁초, 그리고 통장 두 개가 현관에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이 방에서 반부패 상태로 발견된 남성 역시 50대였습니다. 뭐야, 내 보내라고. 숙제 모습을 보려고 그랬냐. 40, 50대 중장년 고독사는 65세 이상 황혼 고독사보다 40% 이상 많습니다. 서울시의 지난해 연구 결과를 봐도 50대가 가장 많고 40대도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압도적입니다.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남성입니다. 이제 직장을 그만둔다든지 이제 실업을 당한다든지 어떤 관계망들이 약화되거나 없어지고 고립, 소외 이거와 많이 관련된 것이 이제 음주 문제하고 또 연관이 될 수 있고. 노년층 위주의 복지 제도에서 중장년층이 소외된 탓도 있습니다. 근데 근로능력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소득 측정 자체가 안 되고 이게 문제점은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는 거. 고독사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 혼자 방 안에서 TV를 보는 이 여성. 남편과 사별하고 새 자녀와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다리가 아파 돈 벌러 나가기도 힘이 듭니다. 다리가 막이 다 돼가지고 여기서 나를 이제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집에 손님이 찾아옵니다. 배달원, 집배원, 미용사 등 지역사회 마당발들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시청, 군청과 함께 돌보는 겁니다. 너무나 고마워갖고. 10여 년 전 먼저 고독사 대국이 된 일본의 경우 시청, 군청이 전기, 가스 등 공과금 체납 기록을 이용한 고독사 징후 파악 체계를 갖췄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신설되는 자살 예방과 내에 고독사 문제 전담팀을 꾸릴 예정입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